모르겠죠. 신중은 있지만 확실하다는 늘 거짓말에 속아줄 수밖에 없었던 아이. 속아줘야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는 거지. 저는 이 조퇴 박사들 있잖아. 조퇴 박사. 딱 애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무단 조퇴는 하지 마라. 이게 저 노래도 만들었어.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노래 보면서. 이게 없네. 제가 만든 노래 중에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대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절대 무단지각하지 마. 평생에 네 발목 잡힐 수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 실제로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생활교육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최종 학력 생활교육과 제일 중요해. 니는 그렇지 가볍게 보면 안 돼.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스럽게 생활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그 하도 결국은 이래 애들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낯선 행동의 밑바닥엔 아이들의 슬픔이 있어요. 우울했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 내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게 슬펐어. 선생님의 수업을 적용하는 애. 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사건건 따지는 애였어. 걔도 오면 허락만 맡으면 된다 나한테. 너 보내준다. 무당을 하지 마. 네 인생 네 스스로 발목 잡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보내줬어요. 한 녀석이 대학교 가더니 아 오늘처럼 오후까지 수업이 있는 나름 송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 그럼 자기 책상 보고 조퇴증 외출 주퇴증 끊어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야. 그게 제가 에이 깨병도 병이라고 조퇴시켜준 거 알라나? 이 그 녀석도 눈치챘다. 때려놓는다. 이해를?